네, 두 번째 소식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력 문제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네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제 법적 소송까지 이어가면서 이제 롯데바이오가 삼성바이오 인력을 좀 빼가지 말라 이렇게 좀 이제 소송을 건 상태다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의약품 위탁 생산 그 계약을 놓고 좀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사건건 붙는군요. 네네. 네. 엊그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공시를 하나 했습니다. 미국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퀍, 그러니까 줄여서 BMS라고 하겠습니다. 제약사인데요. 네. 이 제약사의 면역항암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BMS 잠깐 설명드리면 2022년 기준 매출로 글로벌 7위 제약사이고요. 빅파마입니다. 시가총액은 어제자 기준 163조 원으로 아주 높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BMS의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겠다라고 했던 그 품목이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수를 했던 이 BMS 미국 공장에서 생산 중인 품목과 같은 거라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시장에서는 이제 딜을 뺏긴 거 아니야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더구나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대형 딜은 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만 2조 7천억 원 규모의 대형 수주들 잇따라 따내면서 올해 안으로 3조 원을 초과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욱더 대조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따간 그 딜이 우리 거여야 하는데 네. 그 계약권이 이제 삼성바이오에게 갔다. 뭐 이래서 좀 달갑지 않겠다. 이런 분석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바이오로직스는 BMS 공장을 인수하면서 그 BMS 공장의 계약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6월에 롯데지주가 이제 자회사로 출범을 시켰고 그래서 그리고 올해 1월에 BMS의 미국 공장, 그 시러큐스 공장 인수를 마쳤는데요. 그러면서 인수 과정에서 BMS 공장에 생산이 계획이 돼 있던 한 2,800억 원 규모 의약품 생산 계약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위탁 생산을 이제 꾸준히 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시러큐스 공장을 이제 좀 잠시 설명드리면 BMS가 생산하는 면역항암제, 옵디보, 여보이, 면역억제제, 뉴로직스,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등을 생산하던 그런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바탕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 상반기에 매출 830억 원 정도를 이제 실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벌써 시장에서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올해 BMS 위탁 생산 계약을 이제 좀 종료할 것 같다. 올해 네. 그 계약이 끝날 것 같다. 좀 이렇게 또 악성 소문이 또 돌고 있어서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좀 불리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800억 원 규모의 생산이 이미 다 끝나서 이제 계약이 좀 종료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추가 계약이 조금 안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건데요. 그래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곧 2,800억 원 규모 생산을 다 마치면 그 다음 넥스트 계약이 없는 이런 부재 상황이라서 롯데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네. 빠르게 대형 수주를 좀 만들어서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겠습니다. BMS가 문제이거나 롯데 이 바이오로직스의 계약팀, 전략팀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롯데의 입장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이런 시장의 우려들에 대해서 모두 이제 부인하고 선을 긋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의 의약품을 한 공장에서만 생산을 하면 나중에 공급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또 시장에서 현재 루머처럼 좀 돌고 있는 BMS와의 생산 계약 종료 이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추가로 조금 소량의 의약품들 계속해서 생산하는 그런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일축했다고 합니다. 네, 자 롯데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묘한 신경전까지 지금 펼치고 있는데, 자 롯데 바이오로직스 현명한 전략으로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